그리 멀지 않은 과거 우리가 숨쉬는 이 땅에서 벌어진 슬프지만 기억해야 할 우리의 아픈 이야기. 통일 전쟁 승리로 기세 등등한 일본 한반도를 삼키려 러시아와 한판 붙고 영국과 손잡고 러시아를 공격해 시작된 러일 전쟁. 대한제국은 중립 선언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해. 전쟁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와 강제로 맺은 두 개 조약, 대한제국의 군사 요충지를 장악한 한일의 정서가 첫 번째. 이때 독도를 일본에 뺏기네. 그리고 군사 외교 분야의 외국인 고문 파견한 제1차 한일 협약이 두 번째. 알고 있나요 일본은 러시아 포츠머스 조약, 대한제국과는 을사조약, 외교권을 강탈 일본인 통감을 두어 내정 간섭 시작. 방방곡곡 저항운동이 일어나 장지현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 대곡으로 일본의 침략에 규탄하고 고종왕제 보디가드 민영화는 죄책감에 자결하네. 국내 이거 모두 실패, 해외 이거 성공했네. 나처로 기호의 오적 암살단 이완용을 칼로 찌른 이재명 의사, 전명훈 장인환 스티븐 사살, 히토 히로 부미르 지옥으로 이끈 안중근 의사의 거룩한 뜻. 알고 있나요 그때의 눈물을, 믿고 있나요 역사의 흔적을. 우린 모두 다 같이 기억해야 할 시간. 고종 황제는 을사조약의 무효를 미국에 호소했고 1907년 헤이그만구 평화회의에 이준과 이휘종 이상서를 특사로 파견했지만 실패로 끝나버리고, 일본은 고종을 폐해시키고 한일신협약으로 내정을 장악하고 군대를 애싼 사법권 경찰권까지 접수해 일진해로 여론몰이를 시작해 결국 1910년 한일합병으로 우리의 슬픈 역사는 시작돼.